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굉장히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스킨과 크림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 겟레디 영상에서도 아주 짧게 한번 언급했던 제품인데요. 브랜드에서 보내주셔서 사용한 지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정말 쓰면 쓸수록 너무 마음에 들고 특히 저처럼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조금 건조한 피부이고 민감성은 절대 아니에요. 이점 참고해주시고 그럼 오늘도 영상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두 제품 모두 세인트루이스 1801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첫 라인이 바로 허범철 연구단의 허워터 라인인데요. 이 라인의 주 성분은 항염 효과가 있고 콜라겐을 생성하는 자작나무 수액인데 스킨에는 70.03%, 크림에는 60.7%가 들어있어요. 제가 사용해 본게 바로 이 허범철 연구단의 스킨과 크림인데요. 정말 기존에 사용하던 스킨케어 제품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스킨부터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허워터 레인포스 스킨인데요. 이 스킨은 고밀도의 수분 공급에 집중하여 개발된 제품으로 보습 전용 스킨이에요. 일반적인 토너나 스킨하면 되게 묽고 약간 주르륵 흐르는 그런 제형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 약간 말랑한 젤 같은 에센스 느낌의 제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닦아내는 것보다는 피부에 흡수시켜서 사용하는 걸더 권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세수하고 나오면 얼굴에 고양이털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있으면 가끔 피부에 알러지가 올라올 때가 있기 때문에 아주 묽은 스킨을 화장품에 적셔서 한번 닦아낸 다음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흡수력은 보통 정도, 너무 산뜻하거나 너무 가벼운 느낌은 아닌데 딱 깔끔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예요. 무엇보다 보습감이 정말 좋아서 정말 엄청 덥고 습한 날씨에는 이것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계속 사용할수록 사용감이 너무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이렇게 수분을 가득 채워서 피부 속까지 보습이 쫙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금방 기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끈적이는 것도 아니라서 피부가 정말 편안했어요. 그 다음은 허워터 리페어 크림인데요. 얘는 특이한 게 이런 팩브러쉬 같은 스파츌러가 함께 들어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의 용도를 잘 몰랐었는데 이 크림을 크림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평소에는 적당한 양을 떠서 스파츌러처럼 사용을 해도 되고 크림팩을 할 때에는 정말 얘를 팩브러쉬처럼 크림을 듬뿍 떠서 펴 바르는 팩브러쉬 용도로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조금 단단한 생크림 제형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펴 발리면서 제형에 비해서 흡수가 빠른 편이에요. 유분감이 조금 느껴지기는 하는데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고 피부결이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피부에 광채가 나면서 마무리돼요. 이거는 사실 처음에 썼을 때는 요즘 같은 계절에 쓰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꾸준히 써보니까 진짜 막 습도가 90까지 올라가는 그런 날씨가 아닌 이상 전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걸로는 이 스킨이 수분감의 한 60%에서 70% 정도를 채워주고 크림은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오래 유지되도록 살짝 덮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수분감만 있어도 오히려 유분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얘네를 딱 같이 썼을 때 적당한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고 피부가 굉장히 편안했어요. 물론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솔직히 이거 스킨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이 제품들을 쓸때 속당김도 없고 과도한 유분감도 없고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홍조가 올라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서 피부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사실 처음에 사용했을 때한 3, 4일 정도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사용한 지한 2주 정도 됐을 때부터는 피부결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메이크업도 해보고 막 테스트도 해보고 이러느라고 진짜 하루에 세수를 막 3, 4번 할 때도 되게 많은데 그렇게 세수를 자주 하면 제가 민감성이 아니더라도 피부가 금방 지치고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럴 때이 스킨이랑 크림으로 기초 케어를 하면 확실히 피부가 금방 진정이 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 민감해진 피부가 진정되는데 한 하루에서 진짜 심하면 한 이틀까지도 걸리거든요. 근데 얘네를 쓰면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반나절 안에는 원래 안정적이었던 그 피부로 돌아와요. 지금 너무 장점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단점을 정말 찾아보려고 쓰면서 계속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단점이 진짜 없어요. 사실 저는 되게 쉽게 질리는 편이어서 그래서 양이 많은 걸
단점이라고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쓴 지 한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 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점이라고 그렇게 콕 집어서 말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또 그리고 이렇게 대용량 제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단점을 못 찾았어요. 다만 이렇게 제품과 함께 오는 주의사항 종이에 제품의 자작나무 수액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부적합 피부인 분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실 때에는 양을 조금만 해서 테스트하듯이 사용을 해보시고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것도 여기에 써 있는데 구매 후 24일 안에 세인트루이스 1801에 연락을 주시면 반품을 도와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진짜 사용해볼 수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고 저는 진짜 이 두 제품 모두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들께 진짜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도 여기까지인데요. 영상 속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